킥 능력이 좀 빛을 발해야 되는데요. 예. 홈런 뒷공간 쪽으로 찔렀습니다. 찔렀습니다. 박스 안쪽 올라왔습니다. 네. 왼쪽에 이동 중입니다. 부산의 공격 반대쪽으로 연결 이정현 쪽으로 슛! 들어갑니다. 다시 알렸어요. 이동준. 이동준의 조작 슛! 그렇죠. 유력한 공격 자원들입니다. 이번에 미끄러졌어요. 속도 빠르죠? 잡아채서 넘어뜨리고 다시 일으켜주니까 예. 넘어뜨리고 잡아줍니다. 네. 신세계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 일단은 중원 지역을 두텁게 만들면서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네. 아, 여기서 넘어지면서 착지 않은 과정이었던 네. 것 같아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박준강, 박준강. 박준강. 안쪽까지 뒤쪽 컴백 뒤 골! 속도 내면서 박수 한쪽 들어갔습니다. 앞선 쪽에서 들어갑니다. 선제골! 부산에서 선제골이 먼저 터집니다. 이동준. 자, 홈블러 선수가 앞쪽 공간을 줬을 때 좀 골포이스 머리 맞고 떨어진 볼. 자, 좋은 기회입니다. 이동준. 네. 플레이. 뭐 슈팅하기엔 약간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공격 형태가 한번 나왔던 부산입니다. 이번에 길게 넘어왔습니다. 왼쪽을 두드려 봅니다. 앞쪽에 공간이 열리고 있고요. 중앙 쪽에 지금 한 선수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접어놓고 올라왔으면 슛! 정확하게 맞지 네. 않았어요. 그대로 끝 주춤. 자, 안쪽까지 연결! 이날 이동! 아, 이게 헤더가 넘어갑니다! 있고요. 자, 스루 패스 받으러 이동준! 이동준 중앙 쪽으로 이정현! 한쪽으로 네. 홈블러 선수가 이동준을 향한 킬 패스가 수비 사이사이에서 들어왔고 이렇게 끊고 공격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알렸어요. 이동준 이동준의 조작 슛! 이 선수 들어오는 이정엽을 겨냥한 낮고 빠른 크로스 이정엽 선수의 결정적인 이동준의 크로스가 넘어왔어요. 이정엽! 본인도 완전히 좀 내려찍는 듯한 헤딩슈팅이 연결했는데 네. 이강인 골키퍼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네, 순간적으로 부산의 역시. 공격 숫자 많아요. 자, 부산이 올라갑니다. 맞았어요. 이동준! 자, 이동준! 이동준! 골! 동점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위기에서 공격으로 전환했던 부산의 이동준의 골. 2대1 앞서는 부산입니다. 위기 뒤에 기회 단 한 번 골을 끊어내자마자 상대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에서 이동준 체크하고 좌 빠졌어요. 네. 자, 중앙 이동준! 골! 이동준 쳤습니다. 지금도 뭐 시선적으로 네. 이동준 선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했고 여기서도 컵백 이동준 선수도 뭐 힘드는 부분이 아니라 네.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가볍게 볼을 밀어놓고 있네요. 영원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슬패스 안쪽으로 잘 들어왔어요. 이동준 다시 슛! 가 있었고요. 이걸 그대로 쉐도하면서 김진규의 슈팅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밀리고 들어가고 일단 컵 잘 들어왔어요. 빠졌어요. 박준강 안쪽까지 뒤쪽 컵백 뒤 가! 사나이파크 힐패스 정확하게 연결 박준강 돌파 뒤쪽에 컵백 달려들던 이동준 오른발로 사각지대 정확하게 꽂아놨습니다. 여기서도 에피소드 네, 못했습니다. 저럴 때 한번 1대1 대결에서 빠져나와줘야 그렇죠. 되는데 권혁규가 잡고 자, 이동준에 밀어줍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빠졌어요. 자 네. 여기서 넘어지면서 착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 네, 만났을 때 지난 라운드 그 강원에게 4골 내줬을 때 전술적인 좀 빠르게 밀고 올라가고 하프라인 건너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돌아 들어가는 이동준, 이동준의 스피드. 자, 맞았죠. 조금 들어가는데요. 걸렸어요. 그리고 네. 이규성 선수가 빠져들어가는 이동준. 이동준 선수의 자리싸움이 앞서면서 그래서 좀 걸려놓은 박스 아닌 바깥쪽에서 걸렸다는 판정 속에서 네. 페널티킥이 취소가 되고 공격자원들입니다. 이번에 미끄러졌어요. 속도 빠르죠. 자 이번엔 이제는 K리그 선수들이 다 웬만하면 저렇게 속도가 아예 붙기 전에 파울을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이찬도 미끄러졌고 그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면 더욱더 좀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거든요. 왼쪽에 이동준입니다. 부산의 공격 반대쪽으로 연결 이정현 쪽으로 슛!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훼손되지 않았었고요. 홈로의 패스 연결 이동준 반대쪽에 이정엽이 지금 달라고 들어갔고 아, 저 사이로 아주 절묘하게 크로스가 연결됐고요. 네. 가슴 트래핑 박종우. 빈 공간 쪽으로 넘어갑니다. 잘 들어왔어요. 이동준 알렸어요.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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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침투 패스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김병호 이어받았습니다. 김병호 자, 재빨리 띄워줍니다. 아, 이동준 빠져나왔어요. 예. 이동준! 이동준! 슈팅! 아, 골키퍼! 하지만 이태희가 각을 잘 줄여내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쉽게 아니었습니다. 네. 네. 지금 고무열 발에 놓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카드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 자, 터치 패스. 아, 이동준입니다. 이동준입니다. 나갔어요. 슛. 아, 연결합니다. 홀로의 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동준의 슛. 이정엽에게 줬을 때 이정엽이 툭 돌려주니까요. 멀리 걷어냈습니다. 자, 이동준. 지켜주는 힘이 있죠, 이동준. 그렇죠. 자, 그리고 풀어나옵니다, 이동준. 자, 여기서 반대로 연결되면 자, 좋아요.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깔끔하게 가야죠. 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이동준이었습니다. 자, 이상준. 이상준 왼쪽으로 가는데요. 자, 그대로 속도 내면서 박샷도 끊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동준. 볼에 대한 이동준. 이거 안 놓치죠. 네. 네. 이정엽 선수 봐라. 통생이 합니다. 네. 이동준. 이야.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부산의 반격. 중앙에서 홈을 낮추면서 패스입니다. 괜찮은 건가? 네. 앞서 빠른 판단으로 잊었을 거예요. 예. 자, 찔러주는 패스입니다. 대충 공간! 박상철 김영광 다시 한 번! 내줬습니다. 호블로 왼발 찍어 쳐줬습니다. 박상 쪽에서 오! 오른발! 들어갑니다! 선제골! 근데 수비가 걷어낸 볼을 그렇게 멀리 걷어내지 못했었거든요. 네. 아, 이동준이 깊숙하게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좋은 슈팅을 보여줬어요. 예. 자, 이동준의 속도인데요. 자, 파운드볼. 이동준의 속도. 네. 지금에서 이동준 선수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밀면서 들어갈 때 연재훈, 서범인이 밀어줬고 돌아. 그렇죠. 서기까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 이동준의 수비가 좋았네요. 네. 올라갑니다. 부산의 공격. 헤더 밀어내면서 주심에서 경기 전력 강등을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아, 어렵게 어렵게 정말 부산은 어렵게 어렵게 승격을 했는데 지금 FC 서울과 인천전이 아직 종료가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저희가 네. 지금 경기 화면을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저희도 이제 그 문자 상황으로 지금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늦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를 봤을 때는 서울의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처럼은 보이는데 네. 네.